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40번 요약문이었습니다. 요약문은 여기 그냥 읽어드릴게요. 허드슨 허글랜드가요 showed 보여줬대요. Through his experiments인가요? 그의 실험을 통해서 that 니아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A blank 특성인데요. In a person's body temperature 체온에 대한 어떤 특성이 can blank 하는 건데요. There internal clock이니까 신체의 시계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리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의 시계를 어떻게 해준대요. 근데 making them feel 그들이 느끼면서겠죠, 느끼게 하면서요. As if 마치 the duration of an event니까 그 사건의 정도가 were extended니까 확장이 되는 느낌인 거래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 시간이 길어진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은 함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간단히 얘기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 안가 지루해 라고 하면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어쨌든 체온이 사건에 미친 시간에 미친 영향이에요. 볼게요. The American Psychologist 미국 심리학자인 허드슨 허글랜드는요, so, 봤대요. scientific mysteries니까요. 과학적인 신비로움을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봤고요. felt, 느꼈대요. it, his calling은요, 그것을 그의 부름이라고 느꼈다는 건, 그의 소명이라고 느꼈다는 건, 내가 이거 무조건 이해한다. 내가 알았는데, 그 소리예요. To solve them이니까요. 그것들을 신비로움을 풀어야 되는 걸 그의 소명으로 여긴 거죠. 의무로. Once 일단 한때겠죠. 여기서 한때. When his wife had a fever. 그의 아내가 열이 있었을 때,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을 때 호글랜드는 drove to the drugstore. 약국에 갔대요. Get her aspirin이니까요. 그녀에게 아스피린을 주기 위해서 약국에 갔대요. 약 사러 갔어요. He was quick. 그는 빨랐죠. About it. 지금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있으니까 빨랐다는 기억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when he returned,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일반적으로 이성적이었던 아내는 불평을 했어요. 화를 내면서 데디아라고 불평한 거죠. 그가 느렸다고요. 마치 당밀처럼요. 요거는 그냥 미국식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굼떴다라고 하는 거죠. 호글랜드는 궁금했어요. 인지 아닌지가요. 그녀의 열이, 이거 온도 얘기하는 거예요. temperature, body temperature가 had distorted, 왜곡시켰는지요. 그녀의 내부의 시계를요. 그렇죠? So, 그래서 그는 took her temperature, 온도를 쟀고요. 그 다음에 had 시킨 거예요. 그녀가 측정하도록이요. 그 길인데요.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도록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녀에게 아스피린을 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킨 거죠. 그녀에게 측정하도록이요.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요. 뭐 할 때요? 그녀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시간을 측정을 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열이 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고요. 열이 내려왔을 때 그럼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것 같아? 라고 실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그녀의 온도는 was back,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즉 정상 체온이 됐을 때 그는 plotted the logarithm and 여기서 plot이라는 게 이야기를 설명하다라는 얘기로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다라고도 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설명하다라고 해도 되니까요. 로그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게 됐대요. 그것이 was linear니까 직선의 모양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는요. 푸는데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그는 계속했어요. 연구를요. 그 실험실에서요. 인공적으로 높이고 낮추면서요. 온도를요. 근데 실험 대상의 온도를 잃어버렸죠. 뭐 할 때까지요? 그가 확신할 때까지요. 여기 대신 생략된 것 뿐이고요. 그가 맞다라고 확신할 때까지요. 이 부분 잘 봐야 되죠? 신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체의 이 내부의 시계는 빠르게 간다. 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had not been unjustifiably니까요. 정당하지 못하게 짜증을 부렸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당하게 짜증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의 시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여기까지 좋은데 머리를 더 쓴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그러면은 체온이 올라갔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댔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라는 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신체 내부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이 이미 가버린 거죠. 내부의 시간은 빨리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30분밖에 안 갔으니까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는 우리나라의 표현을 했죠. 그렇죠? 늦게 가라고 했지만 정신적인 내 신체에 있는 시간은 1시간이 가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흘러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답을 그냥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걸 안 하고 읽었는데 이 단서를 못 찾았으면 시간이 늦게 가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